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리바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es, I have Levi. 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첫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축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 오르면서 리바이가 오자마자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네. 저 삼촌들이 대거 뒤에 새카맣게 갑자기 막 몰려드는 겨울철이면 이제 그 옷 색상들이 대부분 거뭇거뭇한데요. 그 무대 앞에 시커멓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과일 캐릭터들 어디가 일로 오세요. 과일 캐릭터들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뱀가요? 한 번도 안 보이더니 리바이 오니까 앞에서 과일들이 춤추고 막 그랬는데 노래 끝나니까 갈라 그러네요. 이 소감 무대 분위기 확 바꾼 리바이 우리. 네, 어때요? 아 저희는 추운데 되게 걱정했거든요. 많이 안 오실까봐. 근데 또 저희도 춥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공연을 봐주니까 저희도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일 캐릭터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아까 다 네. 봤는데 분위기 좋아요 아주. 네. 그렇게 말해 춤을 그냥 리듬에 맞춰가지고 예, 예, 예. 그 옷을 입고도 배 옷을 입고도 그렇게 잘 준비해야죠. 응? 저봐요. 예. 따뜻하긴 하겄다. 예. 그나저나 리바이 지난번에 저희 955쇼 다녀간 뒤에 955쇼 안에도 리바이 팬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신청곡도 이렇게 막 많이 올라오고 네. 예, 그런 반응 그 몰랐죠? 네. 아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 착실해. 아 진짜로 예. 연락 왔어요. 그랬죠? 네, 저 아는 동생들한테 들었다고 막 이러고 네, 네. 저희 교회 친구들한테 진짜 연락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꿈나리 잡아라 들었다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네, 구워보시고 왔다 갔다는 그런 좀 생색도 좀 내고 아, 리브하이 보니까 다들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걸그룹 그러니까 딸이면은 되게 태몽을 과일 꿈을 많이 꾼단 말이에요. 혹시 옛날 과일 꿈인가? 과일 꿈이 혹시 태몽이신 분 계세요? 저는 아닌데 저희 네. 오빠가 모가예요. 모가 아들인데 모가. 네. 엄마가 엄청 큰 모가를 이렇게 따셨다고. 그리고 저희 오빠가 생겨서. 아. 그러면 리브하이 중에는 과일 태몽 과일이 없어요? 없고. 네. 태몽은 없는데 과일을 네.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좋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어떤 과일 좋아해요? 이어가면 돼요. 예. 정말 빠짐없이 다 좋아하거든요 과일을. 예. 네. 저기 대기실에 딸기 있던데. 아, 그거 딸기 드실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우리 아들 주려고 저기 금방 떨어진다고 사놓은 거예요. 매진된다고 해서 얼른 가서 산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대기실에 왜 놔뒀지? 그 생각을 못했네. 아니, 근데 그게 네 박스더라고요. 네. 우리 리바이 한 박스씩 가져가면 되겠네. 자, 저 리바이 감사하고요. 예, 어떻게 노래를 더 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리바이는 줘야지. 자.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한창 많이 먹을 나이인데 이 걸그룹들은 체중 관리를 해야 돼요. 맞아요. 많이 못 먹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늘씬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달한 게 땡길 때는 과자보다는 과일이 좋다. 이 근거가 뭐냐면 평균적으로 과자 하면은 100g당 400kcal 정도의 칼로리가 있는데 반해 과일은 100g 먹었을 때 뭐 비교도 안 되는데요. 50여 kcal밖에 안 돼요. 과일은 뭐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한번 황무까지 또 우리 저 매니저 어디 사장 비싼 거 돈 들어가서 없어졌어. 사장님 혹시 그러니까요. 과일 사러 가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리바이를 아끼는 마음에 과일들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자 리바이 지금 뭐 서서히 반응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우리 저 이루고 싶은 리바이의 꿈이 있다면? 아 근데 저희가 이게 아까 공연 오기 전에도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저희끼리만의 추억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오, 네, 한 네. 번도 가본 멤버들끼리 네. 네. 그리고 추억 여행. 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다음 앨범도 준비를 하니까요. 네네네. 저희 리바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예 고맙습니다. 자 또 각자 뭐 얘기 한번 듣죠 뭐. 네. 네 저희 리바이 앞으로 많이 활동할 거니까요. 네, 저희 리바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과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역시. 좋아요. 역시. 네, 또. 네, 지금 날씨가 추운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리바이도 계속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예쁜 무대였습니다. 리바이 네.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시기 전에 또 노래 보여주세요. 어떤 노래 주실까요? 저희 다음 곡은 하쿠나 네. 마타타라는 곡인데요. 네. 힘들고 지칠 때 네, 지금같이 좀 춥고 그렇잖아요. 네. 하쿠나 마타타라는 뜻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주문을 외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천들 분위기 좀 한 곡 더 할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가능하죠? 친천들. 예, 예. 그럼 요 뒷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박수를 더 크게 쳐주셔야 되겠네요. 네.